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퀼트 북 커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41mm, 높이 16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시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241mm, 하이트는 166mm,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235mm, 하이트는 16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는 3,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에 얼라인 패널을 꺼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그리드가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컨트롤 1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린 모든 대각선을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 잠금을 모두 해제하고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모든 선을 선택한 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은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옵션 창이 트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퀼트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창의 빈 공간의 배경색을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 화면으로 옮기고 타입 툴을 선택하여 빈 공간에 퀼트를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폰트를 교체합니다. 크기는 70포인트, 선 두께는 4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고 면색을 C30, M100, Y60, K15로 설정합니다. 선색도 역시 같은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Create Outline을 선택하여 글자 속성을 일반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B를 눌러 글자 뒤쪽에 겹쳐서 붙여넣기 합니다. 스트로크는 8로 설정합니다. 선 색을 C0, M0, Y0, K40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속성을 면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창을 최대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스트로크는 1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짧은 가로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두 개의 선을 모두 선택하고 선 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배경과 선이 모두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사용했던 View Over Print Preview를 잠깐 해제합니다. 윈도우, 브러쉬스를 선택하여 브러쉬 패널을 열고 두 개의 가로선을 브러쉬스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New Process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 브러쉬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쉬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스티치라고 적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정의 브러쉬 패턴을 등록합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등록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시고 자주색 글자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F를 눌러 글자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등록된 정의 패턴을 클릭하여 스티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타이틀을 확인하고 작업 도중에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꽃잎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꽃잎 하나를 그리기에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세로가 긴 타원 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C0, M10, Y35,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위쪽과 아래점을 클릭하여 뾰족한 점으로 만듭니다. 이어서 타원 안쪽에 꽃잎 장식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끝이 뾰족한 반원 모양 하나를 그립니다. 반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개의 반원이 그려졌습니다. 면색은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뾰족한 타원과 두 개의 반원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설정하여 타원에서 안쪽에 반원 두 개를 잘라냅니다. 다음과 같이 꽃잎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꽃잎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로 가장 아래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같은 각도로 꽃잎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꽃잎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앵글을 마이너스 45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꽃잎 아래에 장식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여 꽃잎 왼쪽 아래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곡선 두 개를 더 그립니다. 곡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이제 문양 가장 아래 위치한 모양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양까지 다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모두 한꺼번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넝쿨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면색을 C30, M50, Y80, K1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선택을 모두 해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면색을 없음, 선색을 C30, M50, Y80, K10으로 설정한 후 줄기에 달린 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그렸으면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완성된 넝쿨 모양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들어가여 세개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넝쿨을 선택하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호리젠탈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펜 툴을 이용하여 나머지 장식 오브젝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하나를 선택하고 똑같이 두개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장식을 회전 배치하여 넝쿨 문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넝쿨 문양을 완성합니다.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타이틀이 들어갈 마름모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정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마름모를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복사한 마름모 중앙을 드래그하여 두 개의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대각선의 선색을 임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마름모와 대각선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마름모가 4등분이 되면 Direct Selection 툴로 하나씩 선택하여 색상을 설정합니다. 위쪽부터 시계의 방향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색상을 수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 마름모를 선택한 후 두께를 10 정도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과 사색 마름모를 모두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두 개의 마름모를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다음으로 하트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면색을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에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시작점과 끝점을 동시에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두 개의 점을 수직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셀렉션 툴로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다시 곡선을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시작점 또는 끝점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반대편에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곡선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United로 설정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면색을 C0, M95, Y2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트를 4개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기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옮기고 일립스 툴을 선택하여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원 아래 위치한 점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원을 만듭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여 원 끝점에서 한쪽으로 드래그하여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선은 오른쪽 선보다 더 길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끝점을 드래그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조인을 클릭하여 두 개의 점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셀렉션 툴로 곡선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선의 오른쪽 끝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선을 복사한 후 Ctrl D를 두 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복사한 4개의 규준선을 모두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기준선을 선택하고 하트 모양의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Align 패널에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서 하트 모양에 맞게 정렬합니다. 하트와 기준선을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히 정렬합니다. 기준선을 다시 선택하여 스트로크를 조정하여 적당한 두께가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하트와 선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4등분을 확인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알파벳 대문자 L을 입력합니다. 폰트와 크기를 디자인 온도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 후 셀렉션 툴로 하트 왼쪽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파벳 O, VE를 입력한 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Alt를 누른 채로 쉐이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Alt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박 라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ular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여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Gradient 툴을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마이너스 45도로 설정한 후 4개의 슬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색상을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을 1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사각형이 10도씩 회전되어 복사될 수 있도록 계속 누릅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유나이티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로 합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에 사용될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하트 문양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사용될 용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면색은 C10, M15, Y5, K0,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적당히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속성을 면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Ctrl S를 눌러 일러스트 파일을 저장합니다.